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모든 설명해 주는 남자 김루입니다. 반갑습니다. PB인데요, 여기는 다음 패치, 그러니까 13.1이죠? 이제 신년 패치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1월 11일에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패치 방향이 PB에 나왔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우세 퍼센테이지가 기본이 20%에서 18% 지금 수치가 보이고 있죠. 거기에다가 삼성을 찍었을 때 얻는 대비 증가 효과가 5%에서 3%로 그냥 크게 너프를 먹였습니다. 그냥 우세 자체를 크게 너프를 먹였고, 거기에다가 마스코트 4마스코트 6마스코트의 직접적인 수치도 많이 건드렸고요. 유미의 데미지도 삼성일 때 데미지가 60은 아깝겠습니다. 일단 리롤덱에 대한 견제가 확실하게 들어갔고요. 뭐 야스오라든가 이즈리얼이라든가 여러가지 리롤덱들이 너프가 될 예정이고, 자세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하고는 메타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는 알 수 있겠습니다. 기대가 되는 일주일이 될 것 같네요. 1월 11일 다음 패치, 1월 11일에 새로운 패치 소식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